네, 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번 주는 마지막 우리 세계 음악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여태까지 스위스, 중국, 뉴질랜드 이세 나라에 대해서, 세 나라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번엔 우리가 조금 대륙을 달리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스위스 민요의 아름다운 베르네를 포함해가지고 요들 창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을 거야. 자, 요들 창법이란 게 어떤 거였지? 그렇죠. 두성과 흉성을 번갈아가면서 노래하는 알프스 지역의 전통 창법이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요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첫 번째로, 이 산에서 저 산에 있는 사람한테 내 말을, 내 신호를, 내가 잘 지낸다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한 가지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양들이 어디 멀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불러들일 때 썼던 소리임, 양을 칠때 내던 소리다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스위스 전통 악기인 알핀 호른의 소리를 모방을 했을 때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들 창법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원에 대해서 뭐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안 써놨지만 요들 창법을 쓰는 나라들이 뭐 독일도 있었고, 이탈리아 북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디도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스위스가 있었다. 그래서 총네 나라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두성과 흉성을 번갈아 노래하기.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했지. 조금 웃기기도 한데 어쨌든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걸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름다운 베르니를 우리가 불렀었는데 어떻게 했었어? 호렴 부분에서 두성과 흉성을 번갈아 가면서 요들 창법을 노래 불렀었죠. 그래서 오데리요 오데리리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들 창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노래도 해보는 시간을 선생님이랑 함께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을 감상하고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였죠.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볼 거야. 아프리카 음악 하나를 우리가 감상을 해보고, 그냥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로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며 제제곡을 부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교과서 30페이지에 있는 잠보라는 노래를 같이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 건데, 우리가 앞서 학습 목표 1에서 배웠던 그런 잠보 아프리카 음악들의 특징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들어보고 제제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의 음악을 배워보기 전에 아프리카 음악이 어떻게 이제 나눠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아프리카는 일단 두 지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사하라 사막, 여기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부 아프리카하고 그냥 중남부 아프리카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두 지역이 음악적 특징이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북부 아프리카는 어떤 문화권에 큰 영향을 받았었냐면은, 먼저 이슬람 문화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속한 나라가 뭐 모로코도 있고, 알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다이 나라들은 지금 우리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랍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종교 행사 음악이 정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또이 북부 아프리카는 언어적으로 어떤 언어를 많이 쓰냐면은 아랍어를 많이 써요. 아랍어들을 정말 많이 쓰고, 물론 각자의 나라의 고유 언어가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에서는 음악 이론을 정말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음악 이론적인 내용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악기는 이런 현악기들을 되게 많이 써요. 우드라는, 여기 보이는 악기가 바로 우드라는 악기인데, 이런 우드라는 악기하고 심발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줄을 때려서 연주를 하는, 막대기 갖다가 줄을 때려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 현악기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의 음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남부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음악이 어떻게 단락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종교 행사도 물론 포함을 하죠. 하지만 이슬람권의 영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뭐 노동을 할 때, 뭐 우리가 모내기를 할때 부르는 노래처럼, 뭐 아니면 뭐 흙을 팔때 하는 노래처럼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 그다음에 우리가 놀이를 할때 부르는 유희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활송에서의 음악이 정말 잘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가 잘안 오는 지역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호제를 지를 때 쓰는 그런 음악들을 노래들을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막 멜로디를 노래를 하기보다는 말과 음악이 일치하는 하듯이 말이랑 음악이 별로 구분이 없는 듯이 그냥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식의 그런 스타일이 정말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슬람의 문화보다는 토착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이라는 하나의 그 문화의 영향보다는 부족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부족별로의 다양한 토착 문화들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정말 다양한 토착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던 게 바로 중남부 아프리카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음악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것보다는 부족별로 언어들이 정말 다양해요. 뭐 줄루족에는 줄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케냐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뭐 스와힐리어라는 그 아프리카 최대 언어를 쓰기도 하고, 종족별로 언어가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족 언어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젬베 같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타악기들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때려서 연주하는 악기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북부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드, 심발론 등의 다양한 현악기들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중남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젬베 등의 여러 가지 타악기들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아프리카 음악이 왜 선생님 왜 중요할까요? 저기 뭐 클래식도 되게 많고 서양에는 정말 극치극치한 음악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 음악이 왜 중요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 이 아프리카 음악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하고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이 중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되게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신대륙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으로도 이주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남부 아프리카 예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지고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흑인 음악이라는 게 발달해요. 흑인 음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힙합도 흑인 음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즈라는 것이 이들에 의해서 중남부 아프리카의 민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런 리듬 앤 블루스라는 이런 R&B 장르 같은 것도 이 흑인 음악에 의해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의 음악이 어떻게 이런 흑인 음악이 어디에 기원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아프리카 음악을 오늘 공부를 하는 걸로 선생님이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 음악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토착 문화도 되게 많이 발달했고, 그 안에서 음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 언어도 사용을 하고, 리듬 타악기 같은 게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복되는 부분이. 왜냐면은 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말을, 대사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아프리카 음악은 악보에다가 노래를 써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부르자는 게 아니라, 그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뒤따라가지고 자유자재로 부르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기 소리, 동물 소리 등의 그런 소리들을 모방한 의성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둠둠둠둠둠, 빰빰빰빰빰, 뭐 두구두구두구두구, 따가다가다가다 이런 의성어라든지 악기 소리를 모방한 소리라든지 동물의 울음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의성어로 되게 많이 써요. 너네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채채쿨레라는 노래가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나 민요 중에 채채쿨레라는 노래가 있는데, 채채쿨레, 채채쿨레,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채채쿨레라는 노래도 의성어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의성어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자, 네 번째로 여러 가지 박자가 동시에 연주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박자로. 그리고 왜냐면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박자가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노래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박자들이 만들어져서 동시에 연주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음계로 노래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몰이화를 배웠을 때 어떤 친구가 각 나라별로 그 나라별의 특징, 그러니까 음악적인 특징이 되게 많다고 그랬지.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런 각자의 민족별로 그 민족의 특색에 맞는, 종족의 특색에 맞는 음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아프리카에는 종족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이 종족별로의 음악적인 특징이라든지 음계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다양해. 그것들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계로 노래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몰이화를 배웠을 때 알게 되었던 오음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 음악에 한번 감상을 해보고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7차지 과제를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중남부 아프리카의 음악의 특징 세 가지만 서술해서 선생님의 메일로 보내줍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가지고 각자 메일로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숙제 잘 해주시고 이따가 18차시 때 우리 노래 부를 테니까 교과서 잘 준비해주시고 이따가 18차시 노래 부르는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